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입니다. 어게인 역대 최대 실적, 다시 한번 최대 실적을 자랑하고 있는 여러 종목들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으로 두 종목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로 LG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한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방향성은 되려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LG전자는 이번에 2분기도 역대급의 실적을 받아들였습니다. 20조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에서도 삼성전자를 다시 한번 추월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세히는 매출액이 16.35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7천억 원대로 매출액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매출은 글로벌 수요 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전장과 냉난방 공조 그리고 B2B 비중의 확대로 실적에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을 보여줬다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전사업 쪽에서 고효율과 친환경을 앞세운 B2B 공조사업 덕분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0%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자부품 쪽에서도 매출이익과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2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다만 지난 21년에 발생했던 이 쉐보레 리콜 과정에서 차량 부품 재료비 증가가 이번 2분기에 일시적으로 반영되면서 영업은 최종적으로는 손실 구간으로 돌아섰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자동차 전자부품의 안정적인 성장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성장을 지속해서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자동차 부품 쪽이 추가적인 매출 성장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비즈니스 솔루션도 올해보다도 내년에 매출이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이렇게 하반기의 성장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좋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단 증권사에서는 긍정적인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는 15만 원 선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럼 전날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장에서는 1%대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117,50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0.77% 추가 상승 예견되고 있습니다. 118,4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역대급 실적을 자랑한 두 번째 종목도 리포트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기아입니다. 시장 점유율의 중심에 전략 변화를 예고했다라는 리포트의 제목이 나왔는데요. 일단 매출액이 26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4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만 놓고 봤을 때는 13%를 기록하면서 테슬라도 넘어섰고요. 글로벌 자동차 회사 중에서는 올 2분기 최고의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증감의 자세한 요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작년 2분기의 영업이익 대비 기본적인 판매 대수 자체도 늘었고 가격 효과 그리고 환율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작년 영업이익에 추가적인 요인이 많이 붙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공급망 이슈가 풀려나면서 대기 수요가 있었던 부분이 크게 해소가 되고 판매 실적까지도 개선됐다라는 건데요. 또 여기에 친환경차와 고부가 가치 차량까지 판매 비중이 늘어나면서 최대 실적을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가장 큰 시장이었던 중국 시장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북미와 유럽 쪽 시장에서 견조한 실적이 나오면서 그런 부분도 모두 방어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수익성이 높은 핵심 레저용 차량인 RB 차량의 판매 확대로 20%의 놀라운 성장률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매출액은 지난해 1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좋았지만 다만 하반기가 갈수록 조금 리스크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고금리와 고물가 그리고 업계 안에서의 경쟁 심화가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만은 좋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아는 앞으로도 인기 모델 차종을 중심으로 판매 확대와 고수익 체계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증권사에서는 긍정적인 의견은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로 11만 원 선 제시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전장 마감 현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날 기아는 0.6% 상승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83,10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1.5% 상승 출발 예견되고 있습니다. 84,4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